지난해 증권사의 전 산장의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민원은 총 9,168건으로 전년 대비 19.2% 늘었습니다. 특히 HTS나 MTS 오류 등 증권사 전산장에 관련 민원은 2,323건으로 전년 대비 112.7% 급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분 가운데 공모주 상장 이래 HTS 접속량 폭주로 시스템 처리가 지연되면서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. 한편 금융권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 3.5%가량 감소했습니다.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권이 금융상품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.